스튜디오들은 흰 트리스트럼에서부터 천상의 다이아몬드문까지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핵앤슬래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상투적이라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최고의 액션 RPG가 엑스박스 360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엑스박스 360용 디아블로3는 기존 디아블로3의 재미는 유지하고 여기에 새로운 많은 기능들을 콘솔에 맞게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PC버전과는 차별화된 어떤 콘솔의 궁극의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우스와 키보드가 아닌 게임패드를 이용해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PC버전으로 플레이할 때는 3인칭 어떤 내가 이 캐릭터를 3인칭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패드로 옮겨지면서 1인칭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을 이용해서 구르기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적들에게 돌려 쌓여 있을 때나 어떤 장애물을 피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서 최대 4인까지 멀티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이제 콘솔을 즐기는 분들이 이제 뭐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서 콘솔을 즐길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패드를 사용하면서 3인칭에서 1인칭적인 느낌이 더 강화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시점도 많이 바뀌고 인터페이스도 콘솔에 맞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시점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에 비해서 일단 시연을 해보시겠지만 좀 더 캐릭터를 중심으로 좀 당겨졌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사용할 때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고요.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또 엑스박스 360 디아블로3는 그 콘솔에 맞게 몬스터의 공격 패턴과 행동이 재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엑스박스 360 디아블로3 구매자 전원에게 이 콘솔 버전에만 존재하는 지옥불 투구라는 아이템을 증정을 할 예정인데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경험치 획득 옵션이 있어서 디아블로 잘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그 지옥불 반지라는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추가 경험치가 많이 붙어서 인기가 많았는데 같은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지옥불 투구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아, 재밌어. 손도 안 해보셨어? 글로 되어가지고요. 먼저 이동훈이 책으로 지금 보시면 PC보다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가 좀 더 커졌고요. 카메라 이렇게 안으로 당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디아블로 보유의 어떤 그 빨간 붓을 그 뭐야 헬스 오브와 마나 오브의 어떤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최대 4인 플레이까지 할 때 이제 각 구석에다가 좀 똑같은 걸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네, 뭐. 기술은 여기 이제 AX, YB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편하게 뭐 쓸 수가 있고요. 네. 아까 공격, 몬스터 공격 패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지금 뒤에 줄서서 기다리는 애들이죠. 옛날 같으면 얘네들이 다 덤벼들었거든요. 얘네들은 덤벼들지 않고 줄서서 기다려 주죠. 보시면 많이 이제 줄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죽던데 부르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다가 롤 잘하시겠네. 어 취한다 붕다. 아까 저기 혼자 적었는데? 아 좋잖아요 죽이고 나와요 죽이고 부르는 건 당신 못하는 게임 아니야? 아니 저 겁니다. 알고 볼 수 있나요? 이야, 예? 다 죽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보는데요? 물량 주먹은 물량 주먹. 물량! 엘비. 됐습니다. 디아블로 안 해보셨네. 디아블로 안 해보셨네. 아유, 저 캐릭 만들어졌는데요. 네, 잠시만요. 아, 되게, 제가 그 아이템 먹는 것도 되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스킬도 좀 좋아요. 스킬도 좀 좋아요. 네, 보시면 아이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 이거 AQ를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제 요 이렇게 여기 야 이렇게 보시면 아 예 찍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저 이제 밑에 칼 모양, 방패 모양, 저 이렇게 하트 모양, 저게 이제 그 체력과 방어력과 공격력을 사실 아이템을 매번 수치를 비교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딱 예를 들면 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떨어지나 이제 방어력과 체력을 올려준다 이렇게 좀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별 표시되어 있는 건 이제 새로 아이템을 먹었을 때는 여기 조금 이렇게 별 표시가 나와서 왜냐면 이게 이제 좀 페이스가 빨라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스킨도 바꿀 수가 있고 퀘스트도 바꾸고 이렇게 예. 퀘스트를 바꿔요? 아니요, 퀘스트로 확인을 합니다. 예. 퀘스트로 바꾸면 안 돼요. 뒤로 굴러자. 아, 예. 예. 이제 뭐, 사실 뭐, 디아블로3는 많은 분들이 PC로 플레이를 해보셨기 때문에, 시연을 하시면서 좀 달라진 부분을 지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